아. 성격이 급해가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자,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리뷰 해볼 것인가? 아이폰 아니고요. 갤럭시 아닙니다. 오늘의 리뷰는요. LG 윙입니다! 제가 뭐 전자기기, IT기기 리뷰 시작을 하면서 공교롭게 핸드폰만 지금 네 번째 보여드리고 있는데 LG에서 무상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제로 LG 베스트샵에서 제가 이거 만져봤는데 와, 이거 괜찮다. 요거 탐난다 해서 광고는 필요 없다. 제품만 하나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받아왔습니다. 가격대가 198,900원. 갤럭시나 요런 애들보다는 또 조금은 저렴한 녀석이고요. 하이엔드급 사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대가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보름 썼어요. 자, 보시면은 예, 여기 지금 제 와이프 얼굴이 있는 거 보면 실제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일단 본체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박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는 힘을 주지 않았다. 그냥 윙이라고 떠놨다. 흰색 박스에 케이스를 빼주면 구성품이요. 설명서 외에는 케이스를 하나 또 넣어줬습니다. 핸드폰 색상이 일루전 스카이와 오로라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요 녀석도 이렇게 바꿔 넣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케이스, 얇은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간단 사용 설명서 외에 25W 충전기가 들어있고 C타입의 유선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이 LG 쪽에서 강하게 좀 밀어붙였던 게 사운드 쪽이었는데 벨벳 이후 제품부터는 조금 사운드가 좀 약해지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네, 요거는 다시 봉인, 나중에 중고장터에 구성품은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제 핸드폰을 보여드려야죠. 피처폰에는 사실 LG가 삼성보다 저는 더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롤리팝 세대거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오히려 삼성보다 더 잘 나갔을 때도 있었던 LG인데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좀 LG가 많이 고전을 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LG 스마트폰을 안 써봤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G2 세대입니다. G2 써봤고요. G 플렉스까지 써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와...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과 애플을 넘나들면서 쓰다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LG폰을 만졌는데 섭외가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오히려 요청을 했던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제가 그 LG 베스트 전자샵에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만져보다가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1년 만에 받아온 그 제품입니다. 사양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퀄컴 스냅드래곤 765G 그리고 램은 8기가를 지원을 합니다. 내장 메모리는 128기가 그리고 외장 메모리는 최대 2TB까지 지원을 하고요. 배터리는 400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IP54 등급의 방수 방진 그리고 밀스펙 인증까지 받은 내구성까지 튼튼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왜 LG 이 녀석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냐면 베젤이 없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6.8인치의 화면을 지원을 합니다. 이 녀석이 여기 베젤이 없고 좌우 끝이 구부러진 3D 아크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뭔가 고급스럽고 디자인들이 또 굉장히 예뻤고 화면에 지문 인식 센서가 여기 자체에 있어요. 이게 디스플레이 내장형이어서 그런지 다른 애들보다는 둔한 것 같아요. 살짝의 버벅거림은 있는데 여기 내장이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메라는 기본 4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OIS 6400만 화소 카메라, 그리고 광각 1300만 화소, 그리고 짐벌 기능을 할 수 있는 슈퍼스테디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처럼 둔한 사람들은 갤럭시랑 비교했을 때 어떻더라, 아이폰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더라라는 느낌은 좀 다릅니다. 쨍한 느낌이라든지 인물을 좀 더 잘 잡는다든지 그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게는 못 느끼고, 대신에 오토포커스 기능이 살짝 약한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면 카메라를 보여드렸는데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를 자랑을 합니다. 근데 자랑은 하는데 어떻게 안 보여요? 없어요. 카메라가 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짝의 단차가 보이시죠? 카메라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면 카메라를 쓴다면 셀카 기능이 하면 잠망경처럼 올라옵니다. 여기 잠수함에 들어가 있는 이런 카메라처럼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에도 가장 큰 포인트는 그냥 단순한 바 형식의 핸드폰이 아닙니다. 스위블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깜짝 놀라 준비하세요. 3, 2, 1! 어떻게 보면 T자형으로 들고 다니는 짐벌스러운 핸드폰이 이제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짐벌 기능도 된다는 거. 이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브이로그를 좀 찍거나 바깥에 나가서 들고 다녀야 될 때는 실제로 이제 짐벌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눌러주고 크게 움직여줘도 이 영상 자체가 짐벌 기능이 있어서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카메라도 위, 아래, 좌우 움직여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좋은 거. 이것 때문에 이 핸드폰
이어폰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듀얼 레코딩 기능이 됩니다. 이게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기능이었어요. 듀얼 레코딩 기능이 뭐냐면 앞에 카메라랑 뒤에 카메라가 동시에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화면 전환이 이렇게 지금 안에 되어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고 좌우 분할로도 사실 보여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찍는구나라만 보여주는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녹화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파일이 저장이 돼서 그냥 바로 놓고 1번, 2번 카메라를 편집을 할 수 있는 느낌. 맨날 단축을 하냐? 아, 뭐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응? 예. 사랑해요 LG.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따로 찍고 내 얼굴 따로 찍고 아니면은 이렇게 찍다가 카메라 돌려서 내 얼굴 찍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 기능이 관찰을 할 수 있는 어디 찾아가는 유튜버들에게는 정말 맞춤형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살짝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이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빨리 들어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다가 떨어뜨릴게요. 여기서 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카메라가 먼저 딱 박히면은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텍터 기능까지 넣어줬다. 인물 모드도 당연히 가능하고 동영상도 촬영이 가능을 합니다. 광고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이게 그냥 바 형태의 이런 기능을 그냥 보여드리면 다른 핸드폰이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스위블 모드로 지원하는 녀석들만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부 디스플레이는 6.8인치인데 이 내부는 3.9인치의 세컨드 스크린입니다. 비율 자체가 1.15 대 1 정도의 비율입니다. 거의 뭐 정사각형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 이 시원시원한 화면이 큰 느낌에 비해서는 여기가 베젤이 좀 두꺼우면서 다소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좀 있는데 T자로 했을 때 다른 데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좋았던 거는 스위블 모드로 해서 카메라 기능을 바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가 카톡을 보고 싶어요. 그냥 카톡 가서 내 카톡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안 좋은 거 뭐예요? 소리가 너무 크죠?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돼? 여기로 지금 줄였다 폈다가 좀 힘들어요. 이거 영상을 하는 동안에는 터치패드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터치패드가 되어 있어서 화면 자체를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눌러주면 얘를 이렇게 올려도 줄 수 있고 좀 아쉬운 점은 유동적이진 않아요. 여기에 댓글창을 읽고 싶잖아요. 이 댓글을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 돼. 이 유튜브를 누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켜지고 얘는 꺼져.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두 개를 켤 수 있는 거를 따로 가셔야 되고 쉽게 생각하면 메인 핸드폰에 보조 핸드폰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이상원 TV에 이거 떴네? 이거 얼마야? 여기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검색해서 여기에 쇼핑몰 들어가서 뭐 이런 것들 검색해보고 이런 이제 멀티태스킹 정도는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사양 자체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엔드급 사양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느려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웃긴 거는 내가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세로로 보고 싶어. 댓글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요. 그럼 난 이거 세로로 보죠.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스위블 모드를 하면 아무리 뭐 민스펙 인증받고 해도 뭐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그 스위블 테스트를 20만 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셔도 될 것 같고 이거 불편하다 맞아. 여기는 지문인식 센서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스위블 해놓은 상태로 풀려면 여기 가서 돼야 돼. 이건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여기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사실 이 갤럭시 폴드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대화면도 있지만 삼성페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친구 그래서 처음에 좀 갤럭시 안 쓰면 안 되는 했는데 LG페이가 됩니다. 똑같이 기능을 하고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저한테는 보너스 같은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고 무게 자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친구가 260g 정도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20 울트라가 220g이고 폴드2가 280g이 넘는 거에 비하면 220g과 80g 사이에 260g 정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조금 무거운 느낌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폴드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핸드폰들이랑 봤더니 정확하게 이 꺾이는 이 부분까지가 다른 핸드폰의 두께였던 것 같고 거기에 정말 얇게 이만큼 더 올라오는 느낌의 두께이기 때문에 스위블 모드여서 너무 두껍다라는 말을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자, 최종적인 실사용기 뭐 보름이지만 지금 써본 평가를 좀 내리자면 실사용을 해본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물론 여기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빠져서 음악적인 부분을 조금 들을 때는 뭐 조금은 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재밌는 신박한 핸드폰입니다. LG에서 이전에 V50 시리즈
사이즈를 저희가 봤을 때만 해도 헉 했습니다. 갖고 싶은데 갖고 싶지 않은? 신박해 보이는데 신박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사실 좀 있었는데 요 녀석은 과감하게 제가 신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사양을 원하시고 답답함을 못 이기시는 분들에게는 또 추천드리지 않겠지만 카메라를 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재밌게 게임도 하고 멀티태스킹을 독자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핸드폰 되겠습니다. 자, 오늘 LG 윙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 거라. 안녕히 계세요.